오늘 할 이야기는요, 윤석열 세력의 그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이 이야기입니다. 아, 요것만 제대로 이용했으면은 윤석열이를 날릴 수 있었어요. 예. 문재인 정부는 왜 못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이것이 법령과 지침에 위반되게 관리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혹이라니요. 이쯤 되면은 사실이지요. 걔네들 기준으로 말입니다. 설익은 뜬 소문도 사실로 만드는 그들인데 이건 장부에 남아있거든요. 자, 윤석열이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자락의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서 얼마나 많이 처먹었는지 업무 추진비로 943만 원을 사용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2017년 10월에 갔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정말 하늘을 찌르는 옥황상제 할아버지 또 온 꼴을 찌르는 이런 권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49만 원을 두 번에 걸쳐서 쪼개기 결제했습니다. 왜 49만 원일까? 이 50만 원이 넘는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때에는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또 누가 와서 처먹었는지 이걸 다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자, 이걸 피하기 위해서 49만 원으로 두 번 나누어 쪼개기 결제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적절한 예산 낭비. 예, 가서 같이 처먹은 인간 중에 한동훈도 있었습니다. 예, 한동훈이가 그때 이제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그 고깃집이 서초구에서 50m 떨어진 접경 지역이다. 그게 뭐냐면은 서초구에서 50m만 더 넘어가면은 그 한우집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서초구에 그 법원이 있잖아요. 서울중앙지검도 있고 또 대검찰청도 있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었을 때니까 그때 뭐 서초구 관내에서 먹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서초구에서 50m일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10km 거리입니다. 거기에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업무 추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민주당이 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먹으러 간 거지 뭘 그걸 가지고 무슨 업무 추진비 이딴 소리를 해야 되는지. 예. 자, 2019년 3월에도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 되기 4개월 전에 3차장 검사 산하 검사들과 이곳에서 또 250만 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3차장 검사와 그 산하 검사들 3차장이 누구였을까요? 자,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3차장 누구였을까요? 한동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한동훈과 그 휘하 검사들과 함께 가서 처먹었던 것입니다. 네. 당시에 그 휘하 검사로는 1부 신봉수, 2부 송경호, 3부 양석조, 4부 김창진 부장검사. 이 친구들하고 한동훈하고 윤석열이가 가서 또 소고기를 처먹은 거예요. 예. 와, 여기서 지금 한동훈 또 송경호 원수가 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하고 그렇게 한 5년 전만 해도 그렇게 소고기를 나누던 형제 같은 사이였는데. 예, 그래요. 사이 좋았을 때 한동훈은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되고 신봉수는 수원지검장이 되고 송경호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양석조는 대검 반부패부장이고 김창진은 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이렇게 요직에 발탁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특별히 그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윤석열은 3차장 검사 한동훈과 그 휘하의 검사들하고 가까웠군요. 예. 근데 그 중에 한동훈과 송경호는 철천지 원수가 됐다는 것이죠. 자, 이 카드 쪼개기 결제 그리고 근무지 외에서의 회식. 당시 업무 추진비 관리 담당자가 누군지 살펴봤더니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인데 이름이 강진구입니다. 강진구. 예, 강진구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닌데. 예, 강진구. 예. 그 뉴탐사 강진구하고는 동명이인이에요. 예. 당시 윤석열이가 쓴 업무 추진비 내역에 이저 강진구의 직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강진구는 자신도 청계산에 있는 그 한우집을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강진구 말은 이렇습니다. 그 한우집이 서초구에서 50m 거리라고 했잖아요. 성남에 있었는지 잘 몰랐다. 뭐 이렇게 또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직접 찍은 게 아니다. 그 밑에 사람들이 이게 말하자면 전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밑에 사람이 알아서 이렇게 찍은 것이다. 도장은 내가 찍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이걸 취재했는데. 네. 자, 강진구 어떻게 됐을까 지금. 한국
가스공사 상임감사가 됐습니다. 아, 연봉이 몇 억인데. 응? 그렇죠. 에너지 분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강진구 당시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 측근에 대한 낙하산 인사라는 보도가 잇따랐는데 그렇게 소고기 먹고 막 에너지가 생겨서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로 임명했나? 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따 뉴스 텐션에서 상세히 보실 텐데 2019년 1월 8일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울산지검 간부 식당에서 그 간부 검사들이 특활비로 술판을 벌였습니다. 예, 특활비로 폭탄주 술판. 여러분, 특활비와 업무 추진비 그 차이를 아시죠? 업무 추진비는 한마디로 말해서 근거를 남겨야 하는 것이고요. 특활비는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굳이 근거를 안 남겨도 됩니다. 왜 대단히 비밀스러운 수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갖다 쓰라고 이제 특활비를 둔 것인데 이때 특활비를 동원해가지고 폭탄주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게 적절합니까, 여러분? 어? 아니 무슨 수사를 위해 쓴 것도 아니고 지들끼리 퍼마시는 건데 왜 특활비를 여기다 써요?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정말 진상 중에 진상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도 홍주, 연태 고량주 이런 걸 준비했고요. 또 소주와 안주 등도 준비시켰다고 합니다. 특활비로 말입니다. 특활비로. 자, 당시 울산지검장이 송인택, 지금은 이제 검찰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윤석열이가 후배인데 그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니까 그때 옷을 벗었어요. 후배가 이제 저 검찰총장 되는데 그 밑에 있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검찰 관행상 후배가 총장이 되면 이제 그만두는 게 하나의 어떤 그런 전통이었는데 자, 그렇게 특활비를 동원해서 마실 거, 먹을 거 준비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벌어진 엽기적인 일은 뉴스텐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만은. 네. 자, 그 술자리에 참석했던 검사들 대부분이 현직에 있고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진상을 벌였던 검사 중에 한 명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했던 검사였습니다. 아, 그래요. 꼭 이렇게 잘 나가는 놈들이 사고를 쳐도 두렵지가 않은 거야. 후폭풍이. 자, 그동안 그 검찰에 윤석열이가 있었을 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검찰청 사무국장 출신이었던 복두규라는 사람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윤재수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서기관으로 근무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총장 비서관으로 특수활동비 전달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강의구는 대통령실 부속실장, 검찰총장 비서로 윤석열을 대신해서 업무추진비 서류에 서명을 한 의혹이 있는 김모 씨는 대통령실 3급 행정관으로. 야, 온통 다 대통령실에 다 데리고 들어갔네. 왜? 비밀 유지가 필요해서? 자, 그래서 이들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자료 공개를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도 의문이 됩니다. 윤석열의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이 불법 유용에 관한 국정조사가 시행돼야 합니다. 이 국정조사가 시행되면은 입법부가 자료 내놔라 했을 때 안 내놓으면은 의심받거든요. 또 더러는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니 이것도 역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검찰총장 때 했던 국민 혈세를 제멋대로 갖다 쓴 관행 대통령실에서는 과연 없었을까요? 2023년 4월 6일, 작년 4월 6일 부산 해운대의 횟집, 일광 횟집에서 윤석열이가 시도지사, 장관, 국회의원들과 회식했던 거 기억나시죠? 세상에, 대통령이 나섰는데 그게 다 촬영이 됐습니다. 2층에서, 건너편 건물에서. 이 경우상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 근데 이때 비용을 대통령실에서 결제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 회식 비용을 대통령실에서 결제했으면 당연히 그 자료가 남아야 되는데 이거 정보 공개 청구를 했더니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요 저... 응? 왜 감추려고 하는 건가? 업무 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지출하면서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이와 같은 행태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공표에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은 특수활동비 정보의 공개가 수사 업무에 장애를 준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렇게 견해를 밝혔습니다. 까라고 하면 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은 국무회의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윤석열이 몸담았던 검찰은 성역 중에 성역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혈세를 마음 놓고 써도 되는 곳은 아닐 겁니다. 수상하게 돈을 쓴 흔적만 나와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탈탈 털었던 우리 윤석열. 네,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정말 문재인 정권 때 이런 여러 비리 정황들을 알고도 가만히 놔둔 것. 충분히 윤석열을 이런 짜치는 문제로 해서 날릴 수도 있었는데 가만히 두고만 본 것.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벌집을 쑤시는 것이 되고 나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염려가 돼서 그렇게 밑에 조직에서 역모를 획책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정권을 내주고 검찰 세상으로 만들어준 과오 그냥 운명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까? 자, 미루면 똥됩니다. 검찰개혁. 미루면 내가 똥됩니다. 검찰개혁. 네, 이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